가장 그 포텐셜 기대주로 손꼽혔던 유나래 선수예요. 네, 유나래 선수 지금 1승이 간절한 상황입니다. 네, 저도 1승이 간절한 상황이고요. 네. 자, 지금 신아름 선수를 만나서 여기서라도 1승을 가지고 가야 네, 그 다음에 있을 3차 예선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간에 계속해서 본인을 얼마나 다 케어를 하면서 올라왔을지 한번 관건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경력도 많고 굉장히 기대했던 신아름 선수 터져주겠는데 아직 못 미쳐요. 더 터져줬는데요. 네, 본인 실력 아까 마지막에 좀 보여주면서 올라오긴 했는데 아,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은 이 전게임에 김윤주 선수가 최혜진 선수 잡아줬다면 이번에 신아름 선수가 조금 더 집중을 해서 갈 수 있었는데 약간은 네, 좀 아쉽게 됐지만 그래도 일단 방송 경기의 최고 의미는 영상에 남는다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좋은 모습 아까도 멋진 모습 보여줬지만 이번에 조금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3차 예선을 계속해서 참여를 할 수 있는 챔피언십 그룹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사실 자신감 회복 그리고 방송 울렁증 극복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번에 이번 게임이 좀 재미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 유나래 선수도 아까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신아름 선수 이미 좋은 모습을 또 한번 보여줬고 그래서 두 선수가 이제 좀 마음을 편하게 갖고 게임에 임한다면 굉장히 또 멋진 경기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유나래 선수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1승 하고 싶죠. 네네. 네. 나온 김에 원래 또 초반에 나가면 이런 생각하거든요. 1승만 한번 하자. 네. 이런 생각을 갖고 나가는 선수들이 많은데 이거 굉장히 사실 큰 거거든요. 네. 1승을 나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고 다음에 임하는 거랑 전패를 하고서 가는 거랑은 마음가짐이 조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유나래 선수가 이번에 집중해서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불에서 위쪽으로 자 올라간 상태고요. 이제 신아름 선수의 뒤들입니다. 오늘 디딜 장인 신아름. 와 가운데. 이야 정가운데를. 네. 네. 네, 신아름 선수 선으로. 본인도 놀랐어요. 네, 공이야. 아 오늘 신아름 선수가 디딜은 엄청. 다 이겼죠 네. 지금? 네. 네. 디딜은 네 제가 알기로는 다 이겼어요. 아니 최혜진 선수한테 한 번. 딱 한 번. 네. 그렇군요. 그 외에는 굉장히 지금 디딜 굉장히 잘했죠. 네. 몸이 뭐 이제 풀렸나요? 그렇죠. 신아름 선수도 그렇고 유나래 선수도 그렇고 마지막 경기자 이래서 신아름 선수 조금 아쉽겠네요. 네. 네. 자 이게 몸이 조금만 더 일찍 풀렸더라면. 네. 네. 자, 저희가 네. 이제 12시 시작이다 보니까 경기 네네. 시작이 네. 그래서 조금 선수들이 몸이 덜 풀리지 않았나 초반부에.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평소에 일반적인 경기 할 때보다도 몸 푸는 시간이 조금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렇죠. 네. 네. 선수들 이제 수면 시간도 약간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뭐 잠은 일찍 자면 되죠. 늦게 자면. 네. 자, 퍼펙트 한번 보여주나요? 와. 아야. 기대했는데 아쉽네요. 예, 그래도 좋아요 지금까지. 네. 자 이러면 저희가 사실 오늘 경기도 보고 저번 뭐 1차 때도 보고 이제 그러면 3차 때 어느 정도 약간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뭐 네네. 그동안 준비를 많이 하겠지만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컨텐더스에서 올라오는 선수들도 긴장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선수랑 신아름 선수의 또 게임이 또 기대가 되고요. 아, 그럼요, 네. 그럼요. 네. 자, 네, 한번 쏘면 네 라운드 퍼펙트까지도 가능합니다. 오, 좋은데요? 네, 위쪽에 맞아서 와, 그 틈을 또 파고들어서 넣었네요. 이야! 신아름! 자, 마음이 편하니까 네. 네. 어마어마하네요. 네. 지금 구자연 선수 보고 있나? 막 이런 네. 마음일 것 같습니다. 내가 만만하다고 막 이러면서. 유나래 선수 기죽으면 안 됩니다. 자, 보여줘야죠. 그렇습니다. 자, 차분하게. 위쪽으로 맞네요. 신아름 선수가 너무 잘 맞다 보니까 네, 지금 외로 약간 신경이 쓰일 수도 있어요. 네. 자, 4라운드 마무리 가나요? 네, 14 트리플 불. 뭐 불 먼저 가도 좋고요. 네. 14 트리플 먼저 갔네요.
자, 그러면 18을 노려봤는데 18에 20트리플 노렸는데 네. 다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라운드를 더 봐야 되는. 오. 네. 자, 그래도 50 남겼습니다. 자, 신한엽 선수 정말 이 몸이 풀리고 뭐 마음이 좀 편해지니까 엄청나고 대단하네요. 네. 확실히 이제 경력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딱 몸 풀리고 나서부터의 포텐셜이 아주 좋네요. 그렇습니다. 자, 유나래 선수도 보여줘야죠. 네. 자, 이건 사실 네, 50 남았는데. 자, 마무리. 마무리 깔끔하게 갈 것 같은데요. 아니네요. 네. 라운드 안에 끝내면 깔끔하게 가는 겁니다. 5 쏘고 5에 네. 16? 맞았나요? 자, 오 맞았네요. 오. 네, 지금 화면상으로는 네, 살짝 12 같았는데. 16 더블. 싱글에 맞으면서 자, 8 더블 마무리를 앞두고 네. 있고 자, 지금 자, 레프리 자, 심판진이 다시 한번 마무리. 네, 심판이 네. 재빠르네요. 네.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501 경기여서 그 유나를 선수가 여기서 헤드트릭만 나와도 바로 어레인지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네, 톱만 나와도 들어가는 상황이어서 헤드트릭 쏘면은 압박감 주고 찬스가 왔을 때 네, 또 아직 있습니다. 톤 쏘면 자, 괜찮습니다. 자, 편안하게 아쉽네요. 자, 이제 신아름 선수의 턴. 자, 8더블 마무리거든요. 오늘 마무리해서 많이 힘들었거든요. 네. 처음 경기 때도 어렵습니다. 4더블. 네, 4더블 진짜 어렵죠. 아직 여유가 있어서 네. 네. 점차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4더블 마무리. 네. 자, 일단 첫 번째 레그는 신아름 선수가 챙겨 갑니다. 네. 신아름 선수. 야. 자, 장난 아닙니다. 네. 네. 자, 이제는 유나래 선수가 한번 또 보여줄 차례가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크리켓. 네. 유나래 선수도 01보다는 크리켓에서 네네. 네. 그리고 본인이 아까 뭐 초이스 할 때도 그렇고 크리켓에 조금 더 자신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네. 자, 1라운드가 네, 중요합니다. 자, 유나래 선수 여기서 멋진 운영 보여주면 좋겠네요. 좋아요. 자, 저럴 땐 당당하게 네, 노린 것처럼 좋아요. 자, 19 쏘면 화이트 홀스. 화이트 홀스. 네. 이 집을 노린 것 같은데. 네. 아, 당당해야 돼요. 네. 네네. 아, 당당해야죠. 네. 네. 아,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19 트리플 던지고 화이트 홀스 하고 그냥 당당하게 나오면 되는데 네네. 네, 본인이 너무 민망해하네요. 자, 오, 바로 1트리 막으러 왔네요. 네, 지금 바로 막으로 봤어요. 자, 이러면 첫 발 이 정도 상황에서는 영역 두 개라서 19 한번 도전해봐도 될 것 같은데 네. 뭐 점수 맞춰 가도 상관은 없긴 한데 한번 도전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자, 과연 오영태 해설 말씀대로 할지 점수, 네. 예, 점수로 가고 19 보네요. 일부러 하는 건가요? 네. 자. 네, 좋네. 네, 저희 보는 재미는 있긴 한데 네, 저렇게 흔들리면 안 돼요. 예. 제발 마지막 쏠 때까지 네. 뻔뻔하게 가야 되거든요. 포커페이스 네. 유지해야 그렇죠. 돼요. 네. 자, 이러면 신한롬 선수 찬스가 네, 올 수가 있죠. 네. 이게 유나래 선수가 던지면서도 자꾸 입꼬리가 올라가는 게 네. 너무 티가 나네요. 예, 일단 점수는 동률. 네, 또 이거 시청하시는 또 남성분들 또 네, 좋아하면서 보겠네요. 실력과 미모를 겸비한 그렇죠. 여성 선수들의 대결이니만큼 네. 이제 좀 즐겁게 봐 주시고 이제는 저 정도면 일부러 이제 노린 겁니다. 네. 네. 지금 세 라운드 연속으로 지금 18이 네. 들어갔거든요. 아니, 네, 그럴 수 있어요. 예. 네. 18로 웜업하고 네네네. 그다음에 20 보고 자, 이제 19. 고집이 있네요. 유나래 선수가 네. 네. 18을 네, 세 번 연속 첫 발 쏜 거는 네, 이 정도면 뭐 아까는 근데 그날 잘 들어가는 숫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오늘은 네, 18이네요. 자. 와. 따라가나요? 트리플? 와. 마지막 한 발은 한 개 더. 이야. 자, 세븐. 네, 역시 두 선수가 이제 조금 마음이 편해지면서 네, 얼굴에 약간 미소도 나오고 네. 네.
실력도 나오고 좋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선수들입니다. 네네. 네. 지금 유나일 선수가 20하고 18 영역을 가지고 있어서 신하름 선수는 점수를 조금 더 달려봤는데. 자, 근데 바로 첫 턴에 자, 20트리, 20 싱글. 19 한번 19 가야죠. 한번 봐도 좋은데. 점수를 일단 갑니다. 5. 근데 이걸 놔두기에는 19 트리플 확률이 굉장히 높은 신하름 선수여서요. 네네. 이제 사실 어느 정도 그 실력이 되는 선수들은 딱 그 막는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때 네. 그 타이밍을 조절 잘 못하면 또 확 밀리기도 해서 아, 네. 지금 뭐 이렇게 됐으면 일단 결과적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네. 이번에도 점수를 가게 점수 가고 한 번 정도는 막으러 가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지금 신하름 선수의 전략도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그 19 트리플로 역전이 된 상황에서 20하고 18 영역 모두 유나렐 선수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번 수비를 하러 가도 좋거든요. 공격을 한번 가는 것도 왜냐하면 이렇게 그 계속해서 힘싸움을 하면 상대방이 그 실수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모양새가 되면 본인이 더 힘들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본인도 실수가 나올 수 있고요. 유나레 선수가 또 20 라인에 또 적응을 해버리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될 수 있어요. 점수는 잘 따라붙네요. 네. 이럴 때 저라면 첫 발 정도는 19를 쏘고 아니면 이제 밀어넘기 두 발, 세 발. 네, 두 번째, 세 번째 발은 그냥 점수로 갈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본인이 이제 이거는 던졌을 때 그 느낌대로 가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유나리 선수의 선택은 여기서 자르고 갈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갈 것인가? 세 발 써도 19 지워도 좋거든요. 아, 근데 살짝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점수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점수 한번 가야죠. 나쁘진 않은데 이러면 신하름 선수가 이번에 점수를 확 벌릴 수 있는 찬스 것 같습니다. 화이트 홀스 딱 나오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자, 이러면 도망가죠 점수를. 자, 싱글. 아, 한 개 더 가나요 19? 자, 342. 자, 점수 차 얼마 나지 않습니다. 이러면 7라운드에 자, 첫 발을 어떤 걸 쏠지 한번 볼까요? 네. 포인트를 확실하게 역전을 하고 빠지네요. 배럴 맞았어요, 지금. 이러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힘싸움의 문제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네, 상대방 영역도 열려 있고 내 영역도 열려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 마음 편하게 이렇게 놔두고 실수할 때까지 기다리는 상황이면 본인이 실수했을 때 큰 찬스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되면 말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누가 먼저 19를 막아버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유나일 선수가 훨씬 유리한 상황이어서 그냥 뭐 두 발 소진하더라도 싱글 점수 하나 내고. 이 첫 발 자꾸 첫 발 점수가 안 들어가네요. 자, 이러면 몰라요. 자, 선택의 기로입니다. 유나래. 지금 두 선수 초반 흐름 다 좋다가 중반에 계속해서 이거는 무너지고 있거든요. 신하름 선수의 기회를 좀 넘겨준 셈이 됐습니다. 자, 영역이 두 개가 열려 있는데 자, 신하름 선수 20 한번 가나요? 저는 한 발 정도 한 개라도 지우면 아주 유리해집니다. 특히 그게 20이라면 말이죠. 그렇죠. 10불까지 보나요? 신하름 선수 이때를 잘 포착해서 상대방의 영역 두 곳을 한 번에 지원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크죠? 정말 딱 중요하고 멋있는 샷이었습니다. 자, 유나래 선수 다시 흔들리면 안 되죠. 아까 초반에 19를 한번 막으러 가는 그 시도 한두 번 정도는 더 해봤으면 초반에 감이 좋았을 때 그때가 조금 아쉽네요. 흐름 좋을 때 딱 막았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유나를 선수가 못 잡은 그런 느낌이죠. 살아나네요.
다 가나요? 뭐 17, 15. 자, 15, 17 간 김에 점수까지 들어가고요. 예. 자, 17과 15. 자, 세븐 마크. 자, 하지만 윤하래 선수 여기서 찬스 있습니다. 여기서 5 정도만 쌓아주면 6 마크 정도 쌓아주면 또 점수 싸움 될 수 있거든요. 힘겨루기. 아, 아쉽네요. 네. 트리플 하나 들어가야죠. 아, 아쉽습니다. 네. 요번에 16에서 한 마크가 좀 많이 나왔다면 힘겨루게 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생길 수가 있었는데. 네네. 아우. 불까지? 자, 두 발. 아, 자, 불 봅니다. 잘하네요. 몸 풀리니까 진짜. 네. 네. 자, 불의 원 마크까지. 이제 윤하래 선수에게는 불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자, 마무리 뭐 유종의 미를 걷어야죠. 네. 네. 아, 너무 아깝네요. 네, 지금 두 발이 다 한 칸씩 벗어났습니다. 저럴 때 되게 열받거든요. 네. 네. 한두 칸 벗어날 때. 그렇죠. 한 칸 저렇게 심적으로 네, 약간 좀 약이 오른다고 해야 되나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느낌 들어가지고 네. 보드에 내가 지는 네네네. 느낌. 정확하네요. 네. 네. 그럼 계속 또 저렇게 계속 들어가요. 네. 그게 또 아쉽습니다. 지금 마무리 못했고요. 네. 자, 근데 여기서 아직 윤하래 선수 찬스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불이 막 터지면 네. 네. 지금 라운드가 지금 거의 끝나가거든요. 네. 점수 포인트 싸움으로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좋아요. 자, 더블 불 하나가 들어가면. 굉장히 좋습니다. 아, 그래도 일단 네 일단 무조건 하나라도. 아, 이게 근데 위에 박혀서 잘 안 보였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자, 이제 신아름 선수의 턴입니다. 오. 자, 끝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지금 위험한 영역이 네 개나 되는데 점수도 아직 빗나가면서 안 올라갔고요. 네. 자, 투불. 자, 일단은 투마크 된 불. 이제 13라운드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 한 4마크 정도 네. 해야 약간의 희망이 있습니다. 좋아요. 첫 시작 좋습니다, 항상. 그렇죠. 오, 좋아요. 자, 여기서 더블 불 하나 더 들어가면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아! 아쉽네요. 네. 자, 저라면 여기서 세 발 다 그냥 불 가겠습니다. 여기서 끊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 네. 이제 그럼 싱글 하나만 쏘면 바로 게임 끝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신아름 선수가 첫 번째 레그, 두 번째 레그까지 가지고 가면서 그냥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두 선수의 경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네.